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걸로 지금 총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나요? 11명까지 얘기가 돼. 15명. 15명이에요? 오늘까지 15명 와, 내가 나왔어요. 마지막 봤을 때 아니, 11명인데. 계속 꾸준히 나오네요. 네네. 일단 이게 나온다고는 했었어요. 계속 꾸준히 나오네요. 근데 근데 다 기조진단인가요? 아, 총 15건 이상이고 이상 반응이 935건 이상 추가랍니다. 반응이 예, 935건. 12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아니고 그냥 병균이네, 그냥. 아, 형제님 거기에서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의 그리고 다음에 가장 또큰 전화하기도 한번 그럴게요. 약점이었던 다음에 또 제가. 네. 팩트에서. 근데 이게 딱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다 공통점이 기저질환이에요. 네네네.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예. 잠시만요. 조금만 말씀하시면 제가 잠깐 네. 찾는 동안 아니 말씀하시면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자 보세요. 일반 독감 백신을 맞을 때 보통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도까지는 한두 명 죽었었어요, 해마다. 그리고 작년 독감, 작년에 독감, 작년만 백 몇십 명 죽었어요, 작년만. 문재인이 갑자기 국민 공짜로 놔주겠다 해가지고, 뭐, 독감, 이렇게 운반되다가 막 변질된 것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아, 맞아, 맞아, 않습니까? 맞아. 그러다 백 몇십 명, 작년만 그랬고, 그 전에는 한두 명 죽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 벌써 15명 죽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보관이 지금 대판이라 그러는데, 냉동 보관이 좀잘안 돼가지고, 냉기가 온도. 폐기처가 체크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1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백신 한 명분을 두명 놓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희석해 가지고. 다섯 명분을 7개, 그러니까 7명분을. 지금 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요 콜라 원액을 가져와 가지고 물을 타서 두 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콜라 맛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한 명분을 딱 맞춰서 만드는 거를 가지고 물을 타 가지고 희석을 해 가지고 두 명한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이제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특징인데요. 만약에 이게 100ml 곱하기 두 번, 그러니까 100ml 두번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은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누가 잘못 났어요. 어느 병원에서 50ml 그리고 100ml 이렇게 한 번을 적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게 놓으니까 그 항체 생성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백신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물 섞어서 나눠서 놓자고. 아니 아 그리고 그니까 댓글 잠깐 예 댓글 댓글 주신 예. 분 제네럴 킴님께서 백신 맞은 20대 청년 한 명이 척수염으로 못 걷는다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척수 하네요. 아 척수염. 척수염이 생긴다니까요. 나 그때 20대요, 20대가 예. 돌아가신 거는 아니고 척수염으로 걷지는 못한다. 예, 그게 이거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왔다고 하네요. 아, 척수염이 뭐냐면은 우리 뇌가 있고 뇌에서 중추신경으로 척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신경 큰 신경계가 있거든요. 이걸 척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요. 이걸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목 쪽에서 염증이 생기면 목 밑으로 다못 움직입니다.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허리에서 척수염이 생기면 허리 밑으로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아,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그대로 있네요. 예. 이게 척수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라는 게 손을 야, 이렇게 이거. 뇌에서 손을 예. 오므려라 닫아라 하는 그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면은 다시 뇌로 보내서 아파 이런 이 통증이나 이런 게다 신경인데 이게 이제 척추에 다 모여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그 밑으로 신호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리를 움직여라는 걸 줘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지하수님이 그 네. 의대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척수 아, 쪽에 암이 이제 척수를 누르면서 하반신이 살짝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방사선 치료로 딱 없애니까 다시 풀리더라고. 그래서 되게 척수, 그러니까 이게 혈관계가 있고 이런 신경계가 있고 내분비계가 있는데 왜땀 같은 게 내분비계인데 이쪽은 오히려 문제가 잘안 되는데요. 혈관계는 뭐 워낙 튼튼한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척수는 막온 몸에 다 신경과 이런 정보가 오가는 어떻게 보면 통신망인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국가가 마비되는 그런 아니 상황이 되는 근데 거죠. 사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맞아야 되냐고요.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코로나 걸려도 죽지도 않아요. 네, 약해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 얘기 들어봐도요. 그냥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무증상이잖아요. 그냥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증상도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지나가고 항체가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맞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맞냐? 또 시간 지나면 또 맞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위험 부담을 갖고 계속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맞냐 이거죠 지금 백신을.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서 들어왔나요? 아니요 영국. 영국. 아 영국에서. 영국인데 한국에서 생산, 라이센스 생산한 걸로 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생산은 아. 저기 어디야 SK 화학인가? 예, 예. 네, 거기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국에서 생산한 건데 이게 뭐 영국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 때문인지 모르는데 미국의 그 어디죠 그 화이자 모더나 아니 아니 그 저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FDA에서 승인을 안 내준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FDA 승인이 없는 걸 우리가 맞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냐 미국 승인 안 내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 그래서. FDA에서 당연히 승인을 안 내. 저 가서도 네. 승인 안 내줘요. 네. 그 뭐야 그러니까. 그 백신 있잖아요. 네. 화이자나 그거는 그래도 9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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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60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 개발할 때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아예 이 FDA가 개발 과정에 개입을 해서 걔네가 승인 낼 수 있는 조건들에 맞춰서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된 네.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결과만 가지고 화이자나 그러니까, 모더나도 네. 정식으로 FDA에서 승인 내준 게 아니고요. 그렇죠. 패스트 뭐 네, 그건 또 뭐 긴급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좀 간략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겨우 승인 내준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당연히 안 내주죠. 이거 원래 100mg 두 번 맞아야 되는 거를 50mg, 100mg 맞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네? 아니 그리고 영국에서 이거를 하다가 영국에서도 척수염 환자가 네. 발생했어요. 네네네. 척수염 환자가 네, 영국에서. 야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거 하다가 중간에 삼상 시험을 하다가 딱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너무 급하니까 영국에서 영국 자기네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사망 좀 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 영국 또 있나요? 유럽 국가들이 주로 그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지금도 유럽에서는 맞고 있나요? 네, 아니 근데 별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이란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먹었습니다. 이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많이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네. 여기만 많이 맞지 유럽에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일본은 어떤 백신 맞나요? 화이자 일본 화이자를 지금 수입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안 맞추고 있대요. 화이자도 아직 맞추려고 일본이 정직한 나라예요.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 진짜 맞아. 선진 걔네가 왜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나라인지 그런 거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되게끔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예요, 진짜. 네, 네. 아니 이거 언론들이 정말 네. 문제인 게 이거 언론들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했던 요 몇몇 가지들만 네, 좀 네. 방송을 제대로 해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다 네. 열받아서 들고 일어나지. 아니 구글에 한번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만 쭉 올라와요. 뭐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검색하면 구글 검색할 때. 맞아도 65%밖에 항체 생성률이 안 나오고 그리고 벌써 15명이나 사망자가 나온 거 왜 맞냐고요. 국민들.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관련자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접종한 사람 지금 공식적으로 누구 나온 거 있나요? 있었으면 엄청 선전했겠죠. 저는 지금 정은경 맞았나요? 정은경? 안 맞은 것 같은데. 은경이 안 맞은 거. 저기 정세균이. 세균이도. 진짜 걔네들은 왜? 문재인도 안 맞고. 네. 아니. 김경수도 맞는 그 모의로 넣는 나 진짜 웃겼어. 흉내만 내고 모의 아니 나 진짜 아니 소금놀이 하는 것처럼 누가 예 네. 앞에 심도 없는데 진짜 역대급 쓰레기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권하려고 하면은 정부 관계자들이 앞에 앉아서 맞고 나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맞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한테만 먼저 맞으라고 그러고 지네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그러니까 얘네 머릿속에 이미 이 코로나는 진짜 건강에 위험해서가 아니라 정치쇼인데 맞으면 개고생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거 왜 맞지 막 이런 거 이게 정치쇼인데 그냥 대충 요거 쇼 할 것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지금 국회의원들도 맞은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누구 있나요? 있으면 엄청 뉴스에 나왔겠죠.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도 없어. 지금 누구 맞은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안 맞고 정부 관료들도 안 맞고 다 그냥 일선에 있는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맞으라 그러니 아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지금 정세균 말대로 그러니까 저기 정 사람 말대로 실험용 쥐가 의사들 간호사들 데리고 지금 실험용 하고 있는 거예요. 군 장성들 맞았나요 지금? 글쎄요 그런 것도 뭐 군 장성들 맞았는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았죠. 아니 국민들 그렇게 공포에 따라 가지고 안 맞겠다는데 65세 해가지고 강제로 맞게
하려고 지금 쇼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4월 달 핑계 대면서 슬슬 이렇게 피하고 있다가. 문재인이요. 지금... 문재인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려고 하면 한다면은 주치의가 놔주면 안 되고요. 이동욱 회장님 맞아요. 그렇죠. 어, 좋다. 이동욱 회장님한테 가서 맞아 맞거나,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준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지. 뭐 주치의가 놔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청와대에서 준비 그 병 그 뭐야 그 주 그 주사를 준비해 가서 그걸 병원에 가서 맞든 쇼하는 거죠. 쇼 이러면 안 돼요. 여태까지 네? 계속 쇼했는데 네, 계속 쇼하는 거지. 쇼하는 병원에 거죠, 가서 쇼. 그 병원에서 준비한 주사를 맞아야지. 식염수 맞는 건지 누가 그러니까 알아. 내일 안 맞고 4월 달에 맞추라는 건 준비하라 이거죠 이제. 쇼 준비. 네. 비타민 잘 준비. 진짜 색깔 무색 무취의 비타민제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성을 이미 잃은 정부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는 정말 안 돼요, 지금.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지 정부 의지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 그 미국은요, 15개 주가 마스크 벗기 운동에 나섰어요. 네, 네. 벗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마스크를 아예 그냥, 어디 드럼통에 이제 다 집어 넣어가지고 태운대요. 아. 시원하면. 네. 근데 뉴스, 한국 뉴스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았어요? 어린이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지금 그 쇼하는다 어린이들 동원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국 뉴스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언론 쓰레기들 이거 다 진짜 문재인하고 같이 다 잡아 쳐놔야 돼 지금 국민들.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가려나? 아니 이게 마스크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 마스크가 무슨 효용이 있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백신 통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저런 건 보여주지만. 너무 달달하잖아요. 이 백신 방역으로 인한 정치하는 게 얼마나 안 그러면 지금 뭐 이 정권이 한두 번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도 뭐 변종 바이러스 뭐든 계속 끌고 갈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해. 여기 셀님인가?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원가가 2,200원, 모더나는 24,000원, 화이자는 16,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야,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셨구나. 벨기에 총리가 실수로 공개했다고. 아, 그 원가를요? 2,200원. 10배 차이입니까? 와. 그쵸. 거의 2,000원. 24,000원. 2,200원. 원가. 아. 그거를 또 반으로 나눠서 두 명한테 논다. 1,100원. 아. 그러면 얘네는 어쨌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진짜 계속 갈 수 있겠네. 저는 계속 갈 거. 이게 저기 되게 유명한 서울대 의사님이신데, 박사님이신데, 전염병 관련 전문의 아 제가 그 까먹었다 그 전염병 저번에 네, 이황재 교수님 이황재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분 영상 보니까요 네. 제가 봤어요 네. 찾아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죽은 사람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하고 죽은 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황재 교수님이 말하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죽고 그랬는데, 다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나타나서 몸에서 폐혈증이 나타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형상이 나타났냐. 그냥 잘 사는 사람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거 백신을 딱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 증폭 현상이 오히려 그 증폭시키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서 코로나 증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버렸다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렇죠. 거다. 항체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증폭되어 버린 거. 그래서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그 증상을 보니까. 완전 코로나를 넣는 거네. 이게 그분이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딱 그 연결이 되는 게 자 보세요. 코로나 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사람들 다 보면은. 부산에 그 의사분도 그렇고 네, 부산 의사 부산 김원장 의사더라? 부산 의사 김원장. 김원장 네. 올리신 유튜브 올리신 네. 그분 증언을 봐도 그렇고 네. 이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반 독감 백신을 맞아도 네. 자기는 그동안 부작용을 한 번도 느껴본 네. 적이 없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니까 그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38.5도. 38.5도까지 네. 열이 올라가고 그게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알았 네. 그러니까 강한 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맞으면은 네, 이게 그냥 아예 위험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진짜 네, 이게 네. 코로나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그쵸, 네. 폐혈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멀쩡한 사람 병균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사람.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약간 그 죽어 있는 그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그 시체를 보고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얼만큼 넣어야지 항체가 생성된다 이 데이터 뽑는 게 몇 년이 걸리는 그래서 백신이 그렇죠 그 안정성을 얻을 때까지 급하게 이게 급하게 만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이런 저기 나온다 이 데이터 없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몸 안에다가 쓰레기 바이러스 쓰레기를 그렇지. 시체를 막 집어넣으니까 몸에서 그걸로 인한 과 면역 반응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몸이 놀래가지고 막 면역 체계를 막 가동을 시키는데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폐혈증이 와버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백신 같은 거 안 맞아도 여태까지 살아있는데 네, 네. 하나님이 주신 면역 체계를 우리 몸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은 중단을 시켜야지. 15명, 한 명이 죽어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건데, 15명이나 죽었는데, 그걸 중단 안 시키고,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고, 계속해서 몇 명을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각한 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일 전에 봤을 때 기사로 966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맞은 백신의 사망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통계를 보니까 독감의 사망 확률의 8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나, 형제님 말씀하셨던 모더나하고 화이자조차도 네, 매칭이 돼요. 모더나하고 화이자조차도 일반 독감 백신보다 그렇죠. 80배가 높아요. 사망자 사망률이 이게 왜 그러냐?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더 심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맞은 사람은 모더나 화이자 맞은 거죠. 2만 4천 원짜리. 2,200원짜리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싸구려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요 통계도 못 믿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뉴스, 전 요즘에 뉴스 남아서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돌아가신 분 15명이잖아요? 그럼 취재 가야지, 그 집에. 네, 네. 옛날 같으면 취재 가잖아요. 다 취재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해서 내보내잖아요. 지금 나오나요? 이런 거 한번? 아니, 이게. 저는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안 나온 거. 저도 뉴스를 안 봐가지고. 사망 원인을 그 의사가 판결 내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만약에 뭐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암으로 돌아갔다면 보험금이 나오고 암으로 안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암에 걸렸는데 중간에 어떤 균에 감염돼서 그 균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투병하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안 나고 막 이런 거를 의사가 결정 내리다 보니까. 의사가 무슨 진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총 맞아 죽지 않은 이상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그 질병이 진행되다가 그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면역이 약해져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죽었는지 이거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신 같은 거 죽으면요. 의사들은 무조건 원인 불명으로 해요. 이거를 백신으로 죽었다 그러는 순간 제네카 회사 망해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아스트라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러면 백신 그거 한 사람당 몇 억씩만 그 소송비 들어와도 그거는 그렇죠.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사들이 그렇게 못하고 이거 만약에 밝혀내려도요, 의학적으로 밝혀내려면 몇 년간의 조사하고 연구, 논문, 그, 김 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 걔네들이 카르텔로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뒤를 봐주고 하니까 의사들도 그냥 다 돈 받아먹고 뒤 봐주고 이런 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밝혀지기도 힘들고 이건 그냥 숫자를 딱 보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백신 맞고 돌아가시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5억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해놓고 또 지금 다 기저질환을 몰고 갔잖아요. 뭘 책임진다는 거야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댓글 딱 보니까 야 얘네들은 국민 겁박하는 것만 잘한다. 진짜. 야 이게 억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시 정부에서 생각하고 다시 딱 멈추고 딱 해야지. 여태까지 안 맞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죠. 사망자가 늘고 있으면은 딱 멈추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계획성 있게 딱 해야지 이거는 뭐 밀어붙이기 나름 하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하면서 지네들은 안 맞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 근데 어쨌든 혼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좀 진짜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백신이 지금 또 댓글로 주셨는데 척추질환에 대한 임상실험 그래서 다른 기사가 또 나왔다고 이 척추에 문제가 많나 봐요. 네, 아, 신경 쪽에. 신경계도 척추. 이 백신 자체가 신경계 쪽에. 네. 척추는 사실 뼈를 말하는 거고 척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 네? 척추 얘기가. 네. 척수 아니에요? 척수. 아, 그러니까 척추랑 척수가 똑같은 네. 부위를 말하긴 하는데요. 척추하면은 그 뼈고 뼈를 그렇죠.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 척수는 그 뼈를 지나가는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 척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코로나 환자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네. 한 명 환자가 코로나로 죽으면 1인당 2만 5천 불에서 3만 불을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 2만 5천 불, 3만 불에 3천만 원인데 병원에다가 그렇게 그래서 감기도 그냥 코로나로 치고 쉬우는 건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다가 또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참 코로나 수치가 나 이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다 나온대요. 전부 안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미 전국에 다 퍼진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얘기한 PCR 기법이라는 게 기계로 막 돌린다. 예, 그거를 이제 폭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에서 해가지고 모든 세포를 그럼 거기에 뭐 곰팡이균도 막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코로나균이 늘어난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코로나 환자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수치가 또 각 지역마다 다르고, 뭐 각 시설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대요. 한 지역에서 그 뭐 검사를 받아도 오전에 받은 거랑 오후에 받은 거랑 또 다르고, 또 같은 시간대 받아도 코 이쪽 위주로 쓰신 거랑 이쪽 위주로 쓰신 거, 맞아요. 또 막 다르고, 이거 완전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총체적인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총정리네, 총정리. 더군다나 그 각 지역별로 그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되는 수치도 다 다르잖아. 다른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에서는 37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쪽 갔더니 32라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 음성에서 절로 갔더니 여긴 양성이고 막 이런 그럼 도대체 그걸 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며 그 결정하는데 정부의 어떤 입김이 안 들어간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거.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 있을 때 동부교도소 그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이송시켰을 때 다 음성 나왔잖아요. 네네네. 다 양성이었다가 다 음성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에 댓글 하나 달았더니 제가 댓글 달아서 이렇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경우가 없는데 늦게 다니까. 근데 진짜 많이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아니 너희가 하면 실수고 국민이 하면 범죄냐? 그랬더니 막 좋아요가 엄청 늘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정부가 걸리게 하면은 실수고 그렇죠. 국민이 걸리면 범죄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됐더니 막 좋아요 엄청 늘리더라고. 아, 참 진짜 이거 아 진짜 아무튼 이거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이거 노름하게 아니 근데 국민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국민들도 좀. 국민들도 좀 깨어나야 되고요. 야, 이게 지금 깨어날 때 됐어요 지금. 개 돼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언론에서 하는 거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